네, 안녕하세요. 이데일 리온 소용어 전문가입니다. 신대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린 지도 벌써 뭐 한 달이 지나갔네요. 여러분들의 최근 주식시장이 좀 쉽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매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뭐 이런 조정이 조금 익숙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처음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런 조정을 처음 겪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응이 상당히 어렵고 종목 대응도 어렵게 느껴지는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배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잠깐 투자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노후 생활을 위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좀 자본이, 즉 자산이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노동 대비 또 우리가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 중에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배운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서 배우신다라면 주식 투자는 한 번 배운 것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나하나씩 배워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대가라는 것은 특징적으로 보면 앞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보시면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는 제가 장중에 피드백을 드립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환율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제가 피드백도 드리고 교육도 해드리니까요. 저와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의 하단 자막을 통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참여 코드는 1002로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QR코드 스캔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샵 3772번이라는 번호에다가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노란톡 참여 코드와 그다음에 URL이 전송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일목균형표라는 좀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번이 5강째인데 1강부터 3강까지는 기술적 분석을 배웠고 4강은 조금 어렵고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들을 보시라는 차원에서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또 기술적 분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배웠던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정 가격, 내 현재 주가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적정 가격인가 아닌가를 파악하는 구조였다라고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재무구조상으로 안정적인 종목인가 아니면 조금 위험한 종목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다라고 한다라면 오늘은 지금 현재 가격이 적정 주가인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적 분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일목균형표는 현재 가격이 과한가 아니면 과도한가 그다음에 아니면 좀 많이 떨어져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치상의 가격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체크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난번 강의와 앞에 강의를 활용해서 보신다라면 지난번 강의로서 저평가된 종목을 여러분들이 고르셨다라면 그냥 저평가된 종목 골랐다고 해서 매수 한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면 또 종목은 이유 없이 좀 지수에 의해서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골랐다면 이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고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를 활용해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실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시면 이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이라는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동평균선도 있고 뭐 볼린저 밴드도 있고 RSI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스토캐스틱도 있고요. 활용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그래도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높은 지표로서 일목균형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상으로도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을 텐데 하나하나씩 분리를 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목균형표는 미리 말씀드리면 두 강에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만큼 또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1강을 잘 들으시고 2번 강을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다음 강도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는 그런 전략들을 차분히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목균형표란이라는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자로서 일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눈에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내가 직관적으로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가 많이 올랐는가를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목균형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본에서 개발된 지표로 주가의 움직임을 다섯 개의 의미 있는 선으로 이용하여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시간 개념이 포함된 지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보통 보조지표 움직이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시간적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경우나 떨어졌을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어떤 종목은 하루에 30%가 오르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열흘에 거쳐 30%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보조지표가 시간적 개념을 반영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개념을 이 보조지표에 적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루 만에 30% 오르는 종목과 그다음에 열흘 만에 30% 오르는 종목의 지표의 차이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포함된 지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적인 지표도 있지만 시간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목산인이라는 사람이 이치모쿠 산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기자였는데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지표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필명이 일목산인이다 보니까 일목균형표라고 했고 원래 신동전환선이라고 원래 처음에는 이름이 명시됐었는데 이제 일목균형표로 이제 일곱 권의 책인데 이제는 뭐 몇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개발이 됐고 1930년도 정도에 만들어진 보조지표, 일본에서 만들어진 보조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차트 전문가 호소다 고이치 씨가 독자 개발한 일목균형표는 서양의 엘리어트 파동 등 과거의 가격과 트렌드를 중시하는 것에 비해 일목균형표는 시간을 주체로 하고 가격은 2차적인 개념에 불과하는 데 기초를 둔 모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상승 5파. 하락 3파. 이거 공부해 보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파동의 개념, 즉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상승을 했느냐, 과거 가격의 트렌드가 중시가 돼 있다라면 일목균형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 개념이 포함된 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요 차트의 흐름들이 우리가 여기 보여지는 캔들 차트. 우리 1강에서 여러분들 캔들 차트 공부해 봤죠? 그죠? 캔들 차트를 알아야 이것도 당연히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캔들 차트 강의를 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 5강이니까 1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캔들부터 공부하시고 이동평균선을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도 공부하시고 지지저항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를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여러분들이 금태족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간적 개념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앞으로 주가는 현재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앞에도 지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따 배워보겠습니다만 선행 스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후행 스팬,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목균형표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일목균형표는요. 이 일목산인의 그 사례들을 한번 따져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활용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일목산인의 매매 방법이 어떤 식이었냐면 한 3개 종목을 골라놓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다시 떨어진 자리에 저점에 사고 고점에서 파는 이런 식의 매매를 상당히 즐겨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가격이 떨어진 가격 대비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파는 이런 매매가 진행이 됐고 그런 경우에 중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 3개를 가지고 매매를 했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주봉을 많이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봉에서만 활용해 보세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목사님 만든 사람이 주봉을 활용하고 대형주에 적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좀 활용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너무 그쪽에만 국한돼 있다라기보다도 그러면 중소형주는 아예 안 맞는 것이냐라는 것보다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현재 접근이 위험하지 않는가 아니 위험한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때는 뭐 어떤 종목이 됐든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높은 보조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선물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선물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난 주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것 중에 기본적 분석을 배웠잖아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업의 실적을 보고 매출이 얼마가 났는가, 그 다음에 뭐 비용을 얼마가 썼는가, 영업이익이 얼마가 발생했는가 이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도 있었죠.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배웠던 것 중에 개념 중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PBR라고 BPS였죠. 그래서 청산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을 청산해서 주당 얼마씩 돌려줄 수 있는가 이거를 파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 가치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고 한번 가정을 들어봅시다. 그러면 건축 원가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땅값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값과 원가보다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가치는 실물로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산이 있고 기업에 부채가 있고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기 때문에 본연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연의 가치를 더해서 이제 수급이 붙는 겁니다. 수급을 통해서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아니면 할인이 되고 이렇게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치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물이나 파생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산 가격이 물론 있죠. 기초 자산 가격이 물론 있고 그다음에 코인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기초자산 가격이 있긴 하지만 지수를 추종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격보다도 기술적 분석에 즉 수요 공급에 의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일목균형표가 그럴 때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할 때도 굉장히 좀 활용도가 저는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일목산이는 이렇게 활용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 굉장히 좀 활용도가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선물 매매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코인 매매를 할 때도 이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의 기초자산 가격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할 것이냐 이거를 너무 과하다 아니면은 지금 너무 저평가됐다 이거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럴 때 시간적 개념과 가격적 개념이 적용된 일목균형표를 활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서론이 길었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엘리어트 파동, 이거는 뭐 미국에서 나온 파동 이론이죠. 굉장히 유명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지수를 평가할 때도 우리가 지금 하락 몇 파동이냐 이걸 파악할 때 활용을 하죠. 근데 1파, 2파, 3파, 4파, 5파, 상승 5파, 하락 3파. 이것은 시간적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시간적 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1파가 강한지 약한지 이 부분들만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허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우 이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불마켓, 베어마켓, 강세장, 약세장입니다. 그래서 공포 국면, 그다음에 뭐 고점 국면, 패닉 상태 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함으로써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파동을 그렸냐 안 그렸냐를 체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일목균형표는 시간적 개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쪼개서 봐야 돼요. 우리가 이동평균선에서도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제가 쪼개서 설명을 좀 드렸고 그 선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이거를 하나하나씩 쪼개서 배운 다음에 접목을 시켜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일목균형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활용도를 배우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접목해서 활용하는지까지 이 부분들을 나눠서 배워보는 시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첫 번째 전환선이라는 겁니다. 전환선은 어떻게 기준이 나오게 되냐면 과거 9일간의 최고가와 과거 9일간의 최저가를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낸 거죠. 나누기 2를 한 건, 그죠? 평균을 내서 전환선이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일간의 최고가, 그러니까 일수를 중요한 건 시간적 개념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더라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비슷한 게 뭐예요? 뭐 10일 평균선 이런 거와 되게 비슷하죠? 이동 평균선하고. 근데 여러분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평균 가격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9일 평균선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동 평균선에서.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중간값이에요. 중간 거의 중간값이에요. 거의.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 저점과 고점이 거의 동일하게 끝나면 9일 동안 동일하게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환선 같은 경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일자별로 전부 다 더해서 나누기 9를 하잖아요. 9일 평균선이면 그렇기 때문에 이동 평균선은 계속 그 사이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잔파동에 대해서는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별로 거래량이 없이 의미 없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 일목균형표가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주고 없애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캐치할 때 이동평균선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특징들이 나눠지는 것이 이 일목균형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전환선은 9일간의 최고가와 과거 9일간의 최저가를 더해서 나누기 2 한 값이 전환선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단기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26일간의 최고가, 과거 26일간의 최저가, 즉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와 여기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사실 계산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전환선은 단기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러분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왜냐하면 두 개의 수식이 동일하잖아요. 그죠? 기준선은 중기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활용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나 이런 부분들도 이따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은 특히나 26일 동안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26일 동안 박스권으로 횡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준선은 이렇게 일자로 나와요. 일자로. 그래서 의미 없는 선들, 그죠? 의미 없는 선들이고 이렇게 올라감으로써 여기 뒤도 이렇게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변화가 생기 이렇게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직관적으로 굉장히 눈에 잘 띄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이 지표들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후행 스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행 스팬이라고 하면 과거에, 그죠?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과거의 움직임을 나타낸 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일 종가를 26일 전에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후행 스팬이. 근데 여러분들 보조 지표가 수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쉽게 말해서 세력들이 장난질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약간의 수식의 변화만 주면 이 보조지표가 극명하게 변화가 생기니까 요새는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조금만 변화를 줘도 별로 의미 없는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수식에 있어서 그 조그만의 변화를 줌으로써 의도적으로 매도 사인을 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매도 사인을 냈다가 다시 또 매집을 하고 이런 경우가 좀 속임수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 심플 이즈 더 베스트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단순할수록 직관적이고 우리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조지표를 통해서나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 캔들을 이해해야 된다. 캔들도 못 보는데 무슨 보조지표인가. 그죠? 캔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캔들을 평균낸 값인 이동평균선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지지선과 저항선 직관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찍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근차근히 하나씩 따라와 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금일종가 다시 돌아와서 후행스팬은 금일종가 26일 전에 기입한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주식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후행스팬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요 모양을 그대로 26일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거의 흐름과 현재의 흐름들에서 차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왜냐하면 과거에도 차트가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의 흐름이 과연 지금 현재의 흐름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격에 놓여 있는가. 이 위치를 직관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치평가는 아닌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평가는 적정적 가격은 기본적 분석. 근데 여기서는 기술적 분석으로서 위치가 적정한가를 좀 보는 그런 부분에서 후행스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요 세 개를 활용해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공부해 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네 번째 지표로서는요. 선행스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행스팬부터는 조금 이제 복잡해져요. 금일 전환선 값과 금일 기준선 값을 더해요. 그다음에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선과 전환선, 단기선과 장기선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평균이 내진 거죠. 그죠? 평균이 내진 거고 이 수치를 26일 후에 기입을 하는 거예요. 즉 앞으로 기입을 하는 겁니다. 아까 후행스팬은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26일 전에 기입을 했다라면 선행스팬 1 같은 경우에는 뭐로 해볼까요? 이렇게 회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선행스팬 같은 경우는 기준선과 전환선의 평균값을 26일 앞으로 이렇게 기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주가를 미래의 흐름들과 과거의 흐름들에서 어느 선에 놓여 있는가, 어느 점에 놓여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스팬 2. 과거 52일간의 최고가와 과거 52일간의 최저가를 나누기 2한 값이에요. 자, 그러면은 선행스팬 1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아까 전에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런 지표를 어디서 봤습니까? 어디서 봤냐면 여기죠. 과거 26일간 9일간. 26일, 9일. 전환선은 9일, 기준선은 26일. 이렇게 됐고 선행스팬 2는 52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장기선이죠, 장기선. 네, 장기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근데 이 장기선을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기준선, 전환선하고 그죠? 약간의 좀 더 뭉뚝한 그림이 그려지겠죠. 좀 더 변화가 적으니까, 52일 동안의 변화니까. 근데 이거를 26일 후에 기입을 한 거예요. 26일 후에. 그럼으로써 앞으로의 지지 저항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활용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행스팬 1, 2까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표는 이렇게 다섯 가지 이루어져 있어요. 전환선, 단기선, 기준선, 중기선. 후행스팬은 그냥 현재 주가를 26일 뒤로 옮김으로써 가격을 체크하는 방법. 그 다음 선행스팬은 단기선인 전환선과 중기선인 기준선을 더해서 평균한 값을 앞으로 26일 그려놓은 선. 선행스팬은 장기선 52일간의 평균값을 어떻게 해요? 26일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선행스팬 1, 2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지표는 여기까지가 끝인데 이제 이게 선행스팬을 이렇게 그리고 26일 후에 기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선행스팬 2도 26일 후에 기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6일 후에 이 흐름들이 기재가 앞으로 주가 앞으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 줍니다. 그러면은 이 선행스팬 1과 2의 공간, 이 공간들 있죠. 이 공간들을 구름대라고 합니다.
구름대. 그래서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 사이를 칠하면 띠를 형성하게 된다. 이 얘기가 띠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네. 칠하게 되면 띠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구름대라고 한다. 구름대는 양운과 음운, 이게 음운인데 음운이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상승 구름대가 빨간색으로 기재가 되고 하락 구름대는 파란색으로 기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목균형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면 일목균형표의 보조지표를 세팅하고 나서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근데 사실 배워보면 금방 또 배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과 다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시면 금방 또 배우실 수 있을 테니까 차분히 한번 좀 따라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요. 여기서 보시면은 전환선, 그죠? 전환선이 이게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전환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옆으로 횡보하는 시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가와 거의 동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9일선에 대한 평균, 고점과 저점에 대한 평균 값이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기준선은 26일이죠. 26일에 대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횡보하는 국면들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횡보하는 국면에서는 주가는 상당히 좀 변화무쌍했는데 저점과 고점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횡보를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횡보 구간을 활용해서 매매하는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후행스팬 여기 있죠. 후행스팬이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헷갈리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검은색 선을 그대로 떼다가 26일선으로 붙이잖아요. 그럼 1일 평균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들을 선으로 나타낸 거를 26일 뒤로 밀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는데 언제 활용하냐면 이따 배우겠지만 이렇게 뭐 돌파하는 경우, 그죠? 후행스팬이 돌파하는 경우, 그럴 때 아 매물대가 뚫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스팬, 이거 후행스팬이 아니라 선행스팬 2인데 죄송합니다. 후행스팬 2인데 선행스팬 2입니다. 그래서 선행스팬이 위로가 있으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약간 붉은빛으로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양운.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나온 게 음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름같이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구름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텐데 구름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비행기가 이게 날아가다 보면 이게 구름과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비행기가 막 출렁출렁거리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터뷸런스라고 하는데 이 주식도 마찬가지. 구름대 안에서 움직일 때는 상당히 매물에 대한 터뷸런스, 즉 흔들림이 심하다라고 이런 거를 파악하는데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를 꼭 기대하시고 전주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펴볼 수 있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쪼개서 배워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이제 기초는 배웠고 활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앞강부터 차근차근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1강부터 차근차근히 좀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매매하는 실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힌트를 드리고 제가 완벽하게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릴 수 있도록 매일 실시간으로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문의 글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짧은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직장인분들이라든가 전업주자분들 가릴 거 없이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정보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1002 자막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들 노란톡 참여 코드가 전송이 되니까 오셔가지고 앞강 먼저 공부하시고 내일부터 바로 전략들을 배워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전환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9일간의 최고가, 그 다음에 과거 9일간의 최저가를 나누기 2한 값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 게 전환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이동평균선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과 다르게 단기 추세 전환을 체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제가 이동평균선과 똑같다라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여기 다르다로 나와 있죠. 그럼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동평균선은 이게 좀 더 곡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같이 꺾여요. 같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왜냐하면 일일이 하나씩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환선은 거의 중간값이라고 보면 돼요. 저점과 고점의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중간값이 그어진다라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게 9일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수와 여기 수가 더해서 딱 중간에 선을 긋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전환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였고, 그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였을 수도 있죠. 그죠? 동일하죠. 그럼 이런 경우에 전환선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근데 가격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봉으로 활용을 하고 일목산인이 대형주를 활용할 때 많이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과 다르게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이 전환,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환선을 활용해 단기 추세 전환 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추세의 한계로 변화에 민감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동평균선보다는 덜 민감하지만 그래도 9일이다 보니까 기준선보다는 조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환선 돌파와 지지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동평균선을 얘기를 할 때도 역배열, 그다음에 데드 크로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보자분들은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동평균선과 전환선 일목균형표 모두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매물대예요. 매물대. 근데 역배열이 났거나 데드 크로스가 났다라는 것은 상단의 매물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 매매를 하게 되면 상승으로서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방 포지션이라는 것도 존재하죠. 그래서 선물 매도를 하면 지수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즉 상방과 하방이 서로 제로섬 게임이에요. 더해서 0이 되는 거죠. 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선물 매수로 뭐 천만 원을 벌었다. 그럼 누군가는 천만 원을 잃은 거예요. 이게 서로 이렇게 딱 제로섬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역배열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죠.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야만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역배열 부분에는 좀 조심하고 돌파와 지지가 형성되는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 활용을 하자라는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이탈할 때는 조심해야겠죠.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전환선이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런지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상승 흐름들이 이어졌잖아요. 이게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전환선이. 그러면 그 전에 지표를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에요. 그러니까 저점은 여기고 고점은 여기에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움직일 때는 고점의 변화가 없는 여기가 또 고점이 찍혔나 보네요.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요렇게 올라갔죠. 다음날 상승이 나왔죠. 근데 상승 자리를 보면 물론 조금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이 고점과 이 고점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선의 경우에는 요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흐름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과거에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9일 기준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이 캔들이 형성된 시기를 기점으로 9일까지라면 이게 빠지죠. 이게 빠지고 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의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의 상승보다 전환선의 변화가 훨씬 더 가파르게 나타나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전환선의 핵심, 즉 일목균형표의 핵심은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만 지표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과격하게 떨어진 가격이 어느 시기에 좀 전 이게 흘러가면 그것을 제외시키고 더 변화를 크게 준다라는 거죠. 이게 시간적 개념이 포함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환선이 돌파할 때의 매수 타이밍 또는 지지할 때의 매수 타이밍을 확인하자. 그래서 이렇게 전환선이 급격하게 변화가 생긴 자리는 그 이후로부터 과거의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을 핵심 자리로서 잡아가는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준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은 과거 26일간의 최고가 과거 26일간의 최저가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선과는 좀 중기적인 추세라고 말씀드렸 차이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기적인 추세를 나타내며 중장기 추세 파악에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횡보하는 국면에서는 힘의 응집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횡보하는 국면에서는 힘의 응집을 파악하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게 26일 동안 지나가면 고점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저점의 체크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전환선의 변화가 생기는 시점, 기준선의 변화가 생기는 시점 이런 자리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단기 추세는요, 금세 또 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동평균선과 뭐 일목균형표의 특징들은 뭐냐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뢰도는 높아져요. 예, 네,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환선보다 활용도가 높고 신뢰도가 높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활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또 기준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지저항, 뭐 돌파, 골든크로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캔들이 기준선을 돌파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게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도 중요하지만 이동평균선끼리 간에 이동평균선을 캔들이 돌파하는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훨씬 더 빠른 데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그랜빌의 8법칙, 그죠? 그랜빌의 8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매수 4법칙, 매도 4법칙을 4법칙을 배웠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캔들 기준선 돌파, 그다음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 또는 지지와 저항을 체크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서의 흐름들을 보시면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전환선 기준선을 이탈하는 자리서부터 주가의 하락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환선은 사실 꺾이는 거는 뒤늦게 꺾여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근데 이미 하락이 깨지는 자리서부터는 추세가 꺾여 내려오는 흐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선이 꺾이는 시점 이전에 먼저 매도 타이밍을 잡아갈 수도 있고 매수 타이밍도 잡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역별이 나와 있죠. 저항을 맞고 돌파가 되는 시점. 근데 여기서는 주가는 강하게 치고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주가는 강하게 치고 올라왔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오히려 기준선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저점과 고점에 대한 차이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여기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시기 돌파 시기를 살펴보면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도가 높고 이탈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돌파와 하단 이탈. 이거를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지금 상황에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지지받는 흐름들, 그 상단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나가시면 훨씬 좀 단기 매매를 할 때도 활용도는 높다, 매물대가 확실히 적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두 번째 상황이죠.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 자리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골든 크로스 자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러분들이 캔들 기준선 돌파를 먼저 보시면 여기서 이미 나와요.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 자리가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기보단 캔들 기준선 돌파가 나오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 또한 골든 크로스 기준선과 전환선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 훨씬 더 큰 시세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나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캔들과 기준선을 돌파시키는 이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저항과 지지죠. 네, 중요합니다. 이게 보시면 이 상단부터 이제 돌파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 번도 깨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는 자리가 나타나줬는데 살짝 떨어지는 자리가 있어도 기준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터치를 하고 되돌리는 흐름들을 보이고 터치를 하고 되돌리는 흐름들. 그러니까 이 주가를 떠받치는 평균값의 흐름들의 이 지지선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제가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기준선 기준으로 상단에 놓여 있고 지지를 해줬는가? 아, 그러면 이 지지선은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이 되고 주가가 아직까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탈이 되면 그때는 매도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준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행스팬입니다. 후행스팬은요, 금일 종가를 26일 전으로 그냥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26일 앞으로 땡기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활용도가 높지는 않지만 현재 추세 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후행스팬이 캔들을 돌파 상승하는 자리에서 상승 변곡점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후행스팬이 캔들을 뚫고 올라와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리도 사실 뚫고 올라와 줬죠. 이 캔들을 앞으로 치고 올라오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나요. 여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이 여기예요. 근데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여기 전에는 좀 매물대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 헷갈리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재 기준을 가지고 뒤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HTS에 세팅을 하시면 이 앞에는 26일 동안에는 이게 흐름들이 안 나와요. 26일 뒤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게 26일 뒤로 옮겨놓은 거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후행스팬이 캔들을 뚫고 올라오는 시점, 오늘 기준으로 그 시점이 주가의 상승 변곡점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후행스팬만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전환선과 기준선을 접목하여 활용한다라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후행스팬은 디테일한 가격의 지지 저항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가격의 강도 정도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도가 돌파가 된 시점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준선을 지지하는 흐름들 또는 돌파하는 흐름들 또는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는 기준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훨씬 더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매매에 활용하는 것이 후행스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탈이 나오는 시점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깨진 거야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탈되는 시점을 보여줌으로써 여기서 이렇게 돌리기보다는 이렇게 깨질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흐름이에요. 이게 시점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손절 잘못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올 때 후행스팬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니까 쭉 떨어져 버리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하락세를 만드는 경우 우리가 좀 선행적으로 시그널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시장의 흐름들의 탄력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환선, 기준선, 후행 스팬에 대해서 일목균형표를 배웠습니다. 이제 물론 선행 스팬 원투와 구름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구름대는 제가 없애버렸어요. 헷갈리니까.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입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 기준이에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상승이 나왔죠. 근데 딱 이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후행 스팬이 아직 캔들을 돌파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횡보의 제한이 걸릴 수 있다. 상승의 제한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났고 여기서 이제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골든 크로스가 나기를 기대해봐야겠죠. 캔들은 돌파가 나왔어요. 캔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전환되는 시점까지는 삼성전자의 흐름들이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이 상단이 좀 제한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삼성전자는 조금 무겁게 움직이고 있고 반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시총 2위이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는 이미 이런 시그널들을 보여줬어요. 캔들도 전환선과 기준선을 돌파시켰고 그다음에 골든 크로스가 났고 후행 스팬도 캔들을 뚫고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훨씬 탄력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매물대가 위치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시총 3위 네이버예요. 네이버도 어때요? 이미 나왔죠. 네, 여기서 이미 나오는 시기를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흐름들에서 이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조금씩은 이제는 이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을 좀 덜어내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더라라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지수에 적용을 해보는 코스피는 어때요? 아직은 안 됐죠.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지금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네이버, 그죠? 뭐 그다음 현대차, 카카오. 카카오도 네이버랑 거의 동일하게 지금 거의 패턴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삼성공화국 아닙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의 25%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안 올라오니까 코스피도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고 후행 스팬이 캔들을 뚫고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는 시장의 움직임이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위치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닥은 돌파가 딱 나왔고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훨씬 더 탄력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코스닥이 훨씬 더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처음 포인트를 금방 또 회복하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것이 이런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서 체크가 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구름대를 활용하면 훨씬 더 이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파동의 개념과 시간적 개념을 적용하여 현재 주가 위치를 파악하는 이 위치를 파악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 전환선, 중기 기준선 위치 파악과 후행 스팬을 활용한다. 그죠? 같이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지지와 저항, 돌파 이탈을 통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 다음 시간에는요. 선행 스팬 원투와 이를 활용한 구름대를 활용해서 이거를 전부 적용을 해서 매매하는 법을 배워나가 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목균형표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해 봤는데요.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다시 보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강부터 차근차근히 공부해 나가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하단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1002번.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하시면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을 테니까요.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금태주기 될 때까지 서용원의 전문가, 2대1용 서용원 전문가는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